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 나왔습니다. 오늘 춘천에서는 6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자가격리 중 확진된 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양구에서는 기존 접촉자와 접촉해 감염된 3명을 비롯해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원주에서 25명, 속초에서 9명, 강릉에서 4명이 감염됐고, 홍천과 철원 각 3명씩, 횡성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군납 수의 계약 중단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군과 군납 농가 간 상생을 위한 간담회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와 화천, 양구 철원 군납 농민들의 간담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가 무산됐고, 군납 농민들은 서울 국회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의 수를 지금보다 101명 더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춘천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춘천시는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1,741명인 공무원의 수를 1,842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 공무원이 101명 더 늘어나게 되면 연간 5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공무원 수 증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겨울철새가 충청과 전라도를 거쳐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 자체 방역을 위한 소독제 700kg과 생석회 24톤을 지원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인 춘천 우두 온수지 주변과 올 초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춘천시 동래면 저수지 주변을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정하고, 일대 도로를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서영교 여성본부장과 지역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강원지역 간담회를 열고 대선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 대전안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강원미래연구원은 오늘 교육문화, 여성, 탄소중립특구 설치 등을 주제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정책 정당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 보고회를 오늘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액화수소산업, 정밀의료산업 등 도내 3개 규제자유특구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강원도는 3개 특구 모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올해 매출액이 420억 원으로 2년 만에 9배가량 늘었고, 신규 고용도 166명으로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열매 강원사회 복지공동 모금회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